대구문화 방송이 지난달 집중 보도한 달성군 죽음의 도로와 관련해 경찰과 달성군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지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리막길을 질주해 공장 건물로 돌진하는 16톤 레미콘 트럭.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끔찍한 순간입니다. 1980년대 초 만든 위험천만한 도로는 통행량이 증가하는데도 그동안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돼 왔습니다. 폭 8m, 길이 1km의 급경사 극허브 도로는 죽음의 도로라고 불려왔습니다. 저 도로가 저런 식으로 경사면이 되고 보다 불공정되고 이건 오지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죽음의 도로고. 경찰은 우선 급한 대로 도로 미끄럼 방지, 도로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속도를 제한합니다. 내리막길 구간은 단속 CCTV를 설치해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합니다. 과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날 위험이 있으니까 도로의 속도를 최대한 낮춰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열린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는 도로의 기형적인 구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입주 기업 불편을 생각해 오르막 일방 통행과 중량 제한을 하지 않고 우회도로 건설을 담당 군청에 제안했습니다. 부서 간에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관계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당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선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우회도를 만드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